한밤의 TV원의 윤도현 수영입니다. 이번 주에 수영 씨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요. 연기자로 딱 맞는 옷을 입었다는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뭐 예쁜 척 안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를 얘기했더니 그런 네. 걸로 기사를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오늘 옷도 참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되게 예뻐요. 네. 제가 좀 뭐 뭐 이쁜 척 안 하신다면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잘하신다. 이쁜 척 안 하니까 진짜 안 예쁘더라고요. 근데 도현 씨는 그러고 보면 칭찬을 네. 참 잘해주지 않나요? 네. 예, 저는 칭찬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어느 순간 우리가 좀 칭찬에 좀 많이 인색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 주에 루머나 악플 같은 걸 보면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손우영 사건부터 아이유 씨 결혼설까지 심각합니다. 자, 일단 관련 뉴스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우 씨. 네, 손우영 사건부터 다각적으로 취재했습니다. 어떻게 사건 차량을 사용했는지, 왜 차에서 뛰쳐나왔는지 궁금한 점들 심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24일 갑자기 들려온 비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가수 손우영 씨의 자살 시도 사건. 지난 7일간 그의 심경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손호영 씨의 차 안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서 경찰에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은 지난 수요일 손호영 씨의 차 안에서 전 여자친구가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장례식장을 찾아 그녀의 빈소를 지켰는데요. 갑작스런 연인의 죽음 앞에 손호영 씨는 침통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보도되자 손우영 씨의 연인 사망을 두고 온갖 루머들과 악성 댓글들로 순식간에 인터넷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손우영 씨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고 맙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그는 자신의 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크락션 소리가 막 나더니 그냥 뭐가 터져서 먼저 그냥 막 뛰어나와봤더니 소방차가 그 뭐 사람 한 사람 태우고 가는 것 같은 거는 제가 봤는데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먼저 세상을 떠난 연인과 같은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베르테르 효과가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습니다. 다행히 손우영 씨는 구조대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이 됐습니다. 상황은 넘긴 상태고 심신이 매우 불안정하고 그래서 2, 3일 더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의 상태는 어떨까요? 사람 사는 건데 뭐 괜찮아요. 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손우영 씨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우영 씨가 생사를 오간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도를 넘는 루머와 악플은 여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극단적인 시도까지 한 손우영 씨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범행 현장에 남아있는 단서를 가지고 심리학 및 행동과학 등을 근거로 현장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심리 전문가에게 손우영 사건에서 비춰진 그의 심리를 분석해 봤습니다. 손우영 사건 심리 분석 그 첫 번째. 손우영 씨는 경찰 수사가 끝나고 돌려받은 자신의 차, 즉 연인이 숨진 동일한 차에서 같은 방법으로 극단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왜 그는 같은 차, 같은 방법으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고의적으로 여자친구 때문에 여자친구가 선택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의도적으로 선택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변에서 내가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그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학습해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한 뭐 이럴 때는 또 베르테르 효과라고도 할 수도 있죠. 손우영 사건 심리 분석 두 번째. 왜 그는 연인의 발인식이 끝난 당일 이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결국은 여자친구 유서의 일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단어라든지 내용들이 삽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내가 여자친구에게 어떤 원인을 제공했을까? 그리고 내가 왜 여자친구의 그런 자살을 하기까지 그런 감정을 내가 잃지 못했을까? 내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계속해서 극단적인 수준까지 계속 루미네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만 계속 하는 것이죠. 결국 손우영 사건 심리 분석 세 번째. 죽음까지 각오했던 그는 왜 불타는 자동차에서 탈출을 했을까요? 갑자기 신체가 본능적으로 반응을 한 거죠. 뛰쳐나가야 되겠다는 본능. 본인은 있고 싶은데 신체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죽고 싶어하는 또 심리가 있는 반면